올봄 내 집 마련에 나설 수요자라면 청약 전략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을 텐데요. 올해 총 분양 물량의 4분의 1가량이 3, 4월에 쏟아지는 데다가 인기 지역 알짜 단지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.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벌써 이제 분양 시장에 봄 기운이 도는 것 같은데요. 3월 분양 가구 수만 따져봐도 역대 최대치라죠? 네, 지금까지 설 연휴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게 분양 시장도 사실 흥행이 필요한데 사실 이목들이 평창으로 좀 많이 쏠렸습니다. 그리고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봄 시즌이 가장 뭐 분양성이 좋다 보니까 그 1, 2월에 있었던 분양 물량까지 그 3월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역대 그 최고치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2000년대 이후로는 아마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은 그 수치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분양 시장들이 좀 풀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많은 그 분양 물량으로 인해서 어떻게 뭐 그 계속적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양극화 현상은 좀 더 벌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청약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선 인기 단지를 노린다면 청약 가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요? 네, 지금 청약 그 85제곱미터 미만으로는 100%로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전진단 때문에 앞으로 그 공급되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있었던 그 청약 시장이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청약된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 하면은 그 주택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었던 그 로또 청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 그리고 유의점까지 살펴볼까요? 네, 지금 뭐 가점되는 그 점수로 보면은 부양가족이라든지 무주택 기간 또 그 청약 통장 그 기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가점 항목 첫 번째 보시면은 무주택 기간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.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만점으로 이루어지고요.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리고 등본상에 배우자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고요. 미혼인 경우는 30세부터 기간 설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부양가족을 보시면은 6명 이상일 경우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요. 배우자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고요.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일 경우 만점이 되어 있습니다. 그 가입 계산되는 기준 자체가 모집 공고일이라는 기준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런데 내 청약 가점이 높지 않다.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? 네. 좀 높지가 않다 그러면 면적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% 가점제로 이어져서 당첨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들 50% 가점제와 추첨제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추첨 가점이 높지 않다면은 경쟁률이 좀 낮은 지역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낮았던 지역, 과천 지역 같은 경우는 10점대 당첨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이 떨어지더라도 일반 공급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청약에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편 청약저축에 가입한 수요자라면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요. 최근 이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건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지금 이제 공공택지를 좀 분양하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저축, 이 저축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으로 좀 진행을 하십니다. 그러나 이런 게 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으로 지금 현재 좀 전환들을 많이 하면서 좀 시도들을 청약에 대한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꼭 따져봐야 할 게 청약 기본 조건입니다. 실제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조건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8.2 대책 이후로 지금 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뭐 줄어들었고요. 세대주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를 하시고 부적격된 처리 부분들 좀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성승현 전문가와 함께 똑똑한 청약 전략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